부품들이, 그 가구 작품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가구 작품들을 이제 꽂아서, 이걸 꽂아서 여기에다 무엇인가 걸어서 다시 만드는 그 문, 고리. 그런 고리를 만드는 거죠. 그럼 직접 다 하시나요? 예, 해야죠. 이게 재밌는 걸 남한테 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해야죠. 이 재미있는 거, 이렇게 재미있는 걸. 파파스 한 차관은 이사장이 만든 작품들을 모아놓은 갤러리 찻집이다. 문을 연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단골 손님이 생겼을 정도로 반응이 좋다. 한약재를 달인 건강차와 함께 샌드위치나 견과류, 전통 죽 같은 음식들도 즐길 수 있다. 골동품을 활용해 만든 테이블과 의자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首先，我觉得我第一次来这的时候，我就觉得这儿的感觉就特别温馨，就有一种回家的感觉。因为我就看他从那个，一些简单的小的事物的陈列，包括对一些，这种器皿的搭配，还有这些颜色，包括很细小的东西，养的小鱼或干嘛，都是经过这个主人经过了很细心的这种就是说布置。한쪽에는도자기작품을감상할수있는곳도마련돼있다파파스의 메뉴 개발부터 소품 제작까지 그는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잠을 줄여가며 시간과 싸운 결과다. 제게는 3시간이나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안 가실래요? 남보다 겨우 3시간 많은 시간인데도 제게는 한 달을 모아놓으니까 90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그 다음 달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난 다른 사람보다 90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 다음 달에도 90시간이 더 많고. 근데 제가 얻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얻죠. 세련된 퓨전 한식에 중국 전통의 멋을 더한 파파스. 이기영 사장은 메뉴 개발뿐만 아니라 실내 장식, 설계까지 직접 하면서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식당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양한 분야 일들을 이처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건 모두 그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었는데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지금도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기영 사장. 배움을 향한 그의 열정은 오랜 실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기영 사장이 중국에 와서 정착한 창춘. 사업가가 되기 전 그는 이곳 창춘 중의학대학의 학생이었다. 의대 재학 시절 실습을 하던 중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한 아이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수술비가 없어 죽어가는 심장병 아이를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다. 돈을 벌어 가난한 심장병 환자들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파파스를 창업했다. 병원 복도에서 수술을 받지 못한 아이가 죽는 모습을 봤어요.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걸 보면서 그 경제적인 도움이 없다면 얘네들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쟤네들을 좀 도와주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아빠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들의 아빠가 좀 되어주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파파스를 만든 거죠. 지금은 의대를 나오고 성공한 사업가 됐지만 어린 시절 그는 밥을 구걸해야 했을 정도로 가난하고 불우했다. 지독한 가난 탓에 그는 중학교조차 마치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 생활을 하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성장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만 공부하지 못한 서러움은 한이 맺히거든요. 배우지 못한 서러움에 그는 밤을 새워가며 공부에 매달렸다. 배달 일을 할 때면 오토바이에 책을 묶어놓고 공부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공부하는 겁니다. 참 힘들어요.